유신쇼 전화기 고! 나 전국에 계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김시호같이 백수인데 백수 아닌척 잘 사는 척하는 개그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유신쇼 전화개그입니다. 백수가 너무 많아요 주변에.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고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사다TV 유신쇼도 뉴커 체제로 도입되면서 많이 힘든데 그래도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웃음이 가득한 역사를 자랑하는 유신쇼 전화개그 레전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사다TV 유신쇼 팝콘TV에서 꼬나본다. 그리고 사다TV 유신쇼를 후원하는 습관 뉴커 후원쇼핑, 부천의 명물수족관 수중공원, 부천의 숨은 맛집 빅치킨, 웹게임의 전설 게임엔젤,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 질러질러팅, 그리고 대륙의 19세 여성과 함께하는 노모쇼가 함께합니다. 시원한 웃음, 감동이 빵빵! 사다TV 유신쇼! 청소년 보호시민단체 클린 UCC. 지금은 대륙에서는 청소년 여성들을 데리고 섹스드립, 패드립, 온갖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방치하는 대륙의 운영자와 섹드립에 빠진 색골 남비제이들을 축출합시다. 이 캠페인은 클린 UCC가 함께합니다. 날이 올 때까지 장모님! 유신쇼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모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자네는 그것도 모르나? 뉴스 커뮤니티 후원 쇼핑 있지 않나? 팝콘을 싸도 되고. 장모님 감사합니다. 대륙극장 여러분, 저는 여성 시청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섹스하자. 여러분, 저는 여성 시청자분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정말 제 친동생같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잘 어울래? 오늘부터 나랑 연애하자. 내가 네 애인이 돼줄게. 어, 정말? 섹스하자. 대륙의 여성 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자친구 하자 라는 뜻은 섹스하자 라는 뜻입니다. 대륙극장. 여러분, 쉬시지 마시고요. 주인이 돈을 잘 벌어요. 1년 동안 받은 유료 아이템을요? 양로원에 연말에다가 다 그냥 10만 원 기부할 거예요. 나무지게요. 기가 막히게요. 여러분, 풍선 어땠어? 내 서방? 저 장애우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어? 돈 어땠어? 여러분들이 주는 돈 어땠어? 에이, 이건 다 음모예요. 이거 다 잘못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다 음모예요. 뭐 쟤보다 위대한 거짓말쟁이들이 있다 막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창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 그들과 함께 마 별풍의 4대강을 만들겠다. 마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버렸지. 네, 사자TV 뮤지션쇼 전화개그 오랜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위원을 맡아줄 개쓰레기가 나오고 계십니다. 한국 백수인데 백수 아닌 척하기 협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시호 군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쓰레기군요. 네, 아무튼 그 전화 안 오면 깝죽깝죽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객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스카이프로 참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프 참여하시는 방법은 사자TV 뉴커, 네이버에서 뉴커 검색하시면 됩니다. 뉴커 오셔서 검색창에 뉴커에서 검색,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미친놈이 있어요. 네이버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뉴커를 검색하고 뉴커 오셔가지고 뉴커 검색창에 스카이프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방법이 있고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032-323-5549번입니다. 032-323-5549번이고 MVP에게는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시호. 네. 주둥이를 확 찢어. 032-323-5549번입니다. 자, 오랜만에 전화 개그네요. 네, 여보세요.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오늘 웬일로 코너 하세요? 아, 하지 말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자, 032-323-5549번입니다. 뭐 이런 안바사 같은 놈이다 있어. 아이고, 코너를 하면 좋아해주는 게 아니라 왜 하냐고 물어보고 있네. 이 물어회 같은 놈이 아주. 네,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말 안 하실 겁니까? 자, 032-323-5549번입니다. 뭐 노래를 불러도 되고 개인기. 뭐 자기가 뭐 웃길 수 있는 일을 한다든가 그냥 뭐 자체로 태어나서 병신인 분도 있어요. 등신짓을 하는 사람이 바로 김시호죠.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병신 같은. 김시호 웃겨봐. 김시호. 예? 웃겨봐. 007빵 탈락. 자, 032-323-5549번입니다. 또 오랜만에 해가지고 밀어붙이나? 채팅창에 좀 전화번호 적어주시고요. 03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이 010-324고 이 밀꾸라지 똥구멍 같은 새끼가 전화해가지고 제 마... 010-324고 뒤진다. 자, 03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전화고요. 뭐 전화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 전화기 때문에 크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 하기 때문에 저거 또 반신반의 했어요. 전화를 할 것인가. 자, 많이 전화를 주셔서 전화 개그를 사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또 전화 개그 한 달 후에 할까 말까예요. 자, 김시호. 네. 닥쳐. 자, 032-323-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그 뉴커 어플 있다는 거, 뉴커 어플이 아니라 사자TV 어플,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전화하지 말랬지, 너. 네, 바쁘다 그랬어, 아니 그랬어. 니 앱이다? 좀 이따 전화해. 네, 좀 이따, 좀 이따 해. 뭐 이런 오타쿠 같은 놈이. 정신 바카스 같은 놈이 이거 정신 줄란. 자, 032-323-5549번입니다. 네. 닉네임 코수신. 알겠습니다. 지가 전화를 걸었는데 지가 수신자로 알고 있네요. 아, 이 새끼 또 전화하네. 아, 김시호 같은 놈 이거. 아, 죽겠네. 아주.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유신 똥구멍? 아빠가? 엄마가? 니 똥구녁에 고수동굴? 할아버지 똥구멍에 콩나물? 니 꽃추위에 매니큐어? 야, 이 새끼야, 방송 줄이라니까 줄, 이런 줄자 같은 놈이. 아휴, 큰일 났어. 수준이 이렇게 떨어져서 해. 자, 닉네임 코나물. 알겠습니다.
자, 콩나물을 좋아하는 아버지도 콩나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자, 032-323-5549번입니다. 032-323-5549번. 네, 여보세요? 형. 방송 소리 줄여, 임마! 왜 그렇게 살아? 뭔 개수작이야. 뭘 어떻게 살아, 임마? 어? 이제 나이 좀 들었으면 이제 철 좀 들어야지. 지금 나 철을 들어, 철 들기는 임병헌 놈이 들보 같은 놈이 지랄하고 잡혔네. 너는 잘 살고 있냐?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 너는 잘 살고 있냐고. 난 정신 차렸지. 손이 좀 수학인데 대주둥이에다가 주둥이로 확. 아, 아직도 그래. 나무 까고 살아. 꺼져, 이 새끼야. 임병헌 놈 새끼야. 소리도 안 들리고 자빠. 속삭이고 자빠졌네. 연인 사이냐, 이. 김시호! 김시호! 네. 닥쳐. 자, 032-323-5549번입니다. 안 됐다. 여보세요. 아, 형님. 어떻게 알고 왔어? 형님, 네, 뉴스 커뮤니티 가봤는데. 아유. 이 스폰서 많이 붙었대요. 예? 스폰서. 어, 이제 좀 살만 나겠네, 이제 좀. 그거 구글 광고다, 이 새끼야. 언제 들어온다, 입니까, 이게. 구글 광고라고. 이제 뭐 아프리카 안 가도 되겠네, 이제요. 아, 이제. 하여튼 요, 다 바뀌가. 아, 이제 안 가도 되나? 아, 잠깐만. 형이 뉴스 커뮤니티 가니까 스폰서 많이 붙었대, 형이. 구글 광고라고. 예? 예? 구글 광고 뭔지 아니, 모르나? 잘해놨대, 그쪽에. 아니, 구글 광고. 예? 구글 광고 모르냐고. 아니, 내 스폰서 내 붙은 거 보고. 남녀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 예? 스폰서 많이 붙었대. 너는 어디? 아, 이제 막, 조금만 있으면 막 탄탄대로 막. 아프리카 막 다 부산부 이 개새끼들 이거. 아, 이제 아프리카 이거, 안 가도 되나? 너무나 했다 입니까 형님. 아프리카 TV 안 가도 되나? 유신이 누굽니까 형님. 말 좀 전화에 유신이 말 좀 확 들어라 이 예. 유신. 전화에 유신은 근데 이거 지금 살아남으랬더라. 이 새끼 이거 군대 안 가라는 새끼도 그것도 막 저거돼 있어 그거. 이렇게 세, 그거. 아이, 술을 얼마나 처먹었는데, 오늘 왜 엄청 처먹었나. 오늘도 막걸리 많이 먹었나. 붙었대, 형이. 오늘도 막걸리 많이 먹었나. 예. 막걸리 좀 진하게 한잔 먹었지. 시끄먹었구만, 이거 소주랑 또. 예. 안주는 뭐 먹었나. 형이, 제가 오늘도 기분이 좀 좋습니다, 형이. 왜 가리 좋노? 스폰서 많이 붙었다, 아닙니까, 형이, 뉴스 커뮤니티에. 누구단 뭐라고, 임마! 행인도 싫어, 딱 보니까는, 스폰서 많이 붙으니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갔구만아. 어제까지 지켜자고 했는데, 뭐가. 딱 보인다, 아닙니까, 이게. 아, 시골... 어깨가 직각으로 지금 힘이 들어가있구만. 예? 아, 스폰서 하면은, 한 달에 한 1,200씩 한 개당 들어오면 한 1,000만 원 땡기겠네. 구글 광고라고, 칸. 형님, 내 다음 미래, 형님. 아니, 구글 광고라고! 어떡이 3분 보지. 아니! 아이, 시키, 진짜. 아, 나 고양사 진짜 이거, 이 쓰레기 이거. 아, 나 또 당했네, 이거. 아, 나 진짜 이거 오뚜기 3분. 아유, 내가 이거 또 당했네, 이거. 큰일 났어. 나 한 명이 초대해가지고 내가 그거 신경 쓰느라고 지금. 후수수시라고 누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아, 나 코양산 쓰레기 같은 고소하든가 해야 되네, 진짜 이거. 김시호! 아, 왜 이렇게 웃겨요, 저 사람? 후두둣. 아, 나 코양산 쓰레기 같은 고소하든가 해야 되네. 후두둣 방송 음소거 안 하면 강퇴입니다. 마이크만 키세요. 저 쓰레기구만 저거, 후두둣도. 자, 032-323-5549번입니다. 아, 나 진짜 저 코양산 맨날 저 막걸리 처먹고 저 옛날에는 형님 공장 오십시오 그러더니 아프리카 가십시오 이다음에 스폰서 많이 붙었네요 흐뭇합니다 형님 구글 광고라니까 아휴 땀이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형님. 네. 밝은 모습으로 방송하는 거 보기 좋
맞습니다. 아, 예. 새우 잣 같은 놈이네요. 자, 자기 소개해달라고, 어? 새우 잣, 잣 같은 놈이요? 알겠습니다. 코 좋네요. 알겠습니다. 닉네임을 하겠고요. 자, 어떤 개인기 준비하셨어요? 유신의 똥꼬를 빡! 네. 뭐 이런 빠가사리 같은 놈이 다 있어. 끝! 아유. 김씨와 아들 같은 놈이고. 자, 03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씨요. 네. 뒤죠. 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날 그 전화기가 MVP로 선정이 되시면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여보세요. 연기를 만나고 헤어지세요. 알겠습니다. 자, 너무 식상하네요. 맨날 똑같은 놀이라서 자, 좀 새롭게 좀 막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 하는 건데. 자, 032-323-5549번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신분 보호가 됩니다. 신분 보호가 되니까 가감 없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32-323-5549번이겠습니다. 네, 김씨요. 네. 자, 오늘 저 전화 개그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느낌을 말해 주세요. 굉장히 그 질이 떨어져 편집됐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저 채팅창에 전화번호 쳐 주시고요. 오랜만에 전화 개니까 코양산 항상 보나 봐요. 술 처 먹으면서. 자, 03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하면은 좀 이렇게 참여자가 드는데 가끔 하면은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자, 032-323-5549번. 코봉이 오늘도 지각하는 오늘 기사까지 올렸는데. 예. 자, 전화 오는 과정에서 김씨요. 예. 네, 오늘 저 사다TV 뉴커 기사 봤나요? 그 노모씨요? 노모씨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고 있나요? 예. 지금까지 뭐 하고 쳐놀다가 지금 보고 있나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아, 빨리,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1분? 블랙?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이 시래기국 같은 놈. 자, 03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네, 여보세요. 오뚜기 3분. 삐! 아빠가! 여보세요? 너 뒤질래, 새끼야? 오뚜기. 너희 아빠. 오. 제이티비씨 뉴스 속보입니다. 유신쇼에서 오뚜기 3분 삐삐를 즐겨하던 한 찐따 새끼가 아버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오뚜기 3분 삐삐 했다가 전화기로 대가리가 빠세졌습니다. 현재 머리를 수습하고 있는데 휴대폰의 부품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장 빠순이 같은 놈 아주. 032-323-5549번을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씨요. 네, 다 읽었어요, 방금. 아, 읽었어요? 완전 큰 문제인데. 네, 닥쳐? 알겠습니다. 자, 03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10-4288 에휴. 아, 노모쇼 지상열 뒷다리에 털 같은 놈 아주.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전화해서 그냥 그 긴장하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김시호 때문에 지금 방송이 더러워지고 있는데요. 자, 김시호, 네, 김시호 노모쇼 기사 읽었나요? 네, 읽었습니다. 네, 세 자로 요약하면? 쓰레기. 아, 너군요. 바로 너. 굴절, 반사구, 편집. 엄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이 외계인가?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일베 쪽을 체크해보니까, 저 이번에 어벤져스 2 서울에서 저 하잖아요, 촬영. 근데, 거기 그 감독이 촬영지를 정했나봐요. 뭐 세비동동섬 그랬더니 야 오세훈 그렇게 깔때고 예산 삭감할 때는 언제 국을 뛰느냐. 야 이 산바리 같은 새끼들아. 세비동동섬에 문제가 있었냐. 거기에 비리가 문제였었지. 세금 갖다 바쳐가지고 안 드릴 돈 해가지고 그
개지랄 했으니까 문제지. 이미 만들어진 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10개의 보라 같은 놈아. 끊겨버렸어 벌써. 자, 0323235549번입니다. 아무튼 저 새로 업데이트된 코봉이가 좋아요를 600번 누른 뉴커, 네이버에서 뉴커 검색하시고 메인 노모쇼 기사를 꼭 퍼뜨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결을 해가지고 말을 안 할 거면 전화를 왜 하냐, 이 타냐실리 똥구멍 같은 놈아. 아, 정말 심각한 놈들이나, 이거. 아니, 가만히 전화, 그,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쩌란 얘기야, 지금. 아우, 더워 죽겠네. 코봉이 이 새끼는 왜 안 와, 지금. 기사까지 올려줬는데. 김씨요? 네. 코봉이 데려와. 코봉이 우전적인 방송이죠? 야, 5분 안에 코봉이 안 데려오면 김씨요 블랙? 그렇죠. 코봉이 없으면 방송이 안 되죠. 니뽕 3D? 자,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전화하기가 힘든 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냥 뭐 유신독설이나 클린 UCC는 얼마든지 혼자 풀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전화 개그를 좀 짧게 끝낼까요? 아니요.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화가 막 와야지. 전화가 말도 안 하고 지금. 참 이게 제가 지금 사자TV에 글을 쓰고 있는데 예.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유신님 전화기 삭제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쓰세요. 길게 쓰셔가지고 삭제잼으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길게 정성스럽게 썼는데 바로 삭제되면 이게 멘붕잼이 있거든요. 자, 0323-323-549번입니다. 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예전에 그저 전화 개그 할 때 어떤 놈들이 그저 유신을 노리는 유신의 안티 집단인 코니온에서 게이 사이트에 말이죠. 예, 올려가지고 아주 게이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왔던 적도 있었는데 전화기 잘못 놔놓고 전화 안 온다고 정말 아 이런 김시우 같은 놈 아주 그냥 김시우. 네. 누구 시켰어? 코봉이 시켰죠. 닥쳐. 전화기를 잘못 놓고 전화 안 온다고 지금. 네, 여보세요? 저기 대구의 25? 코수신. 예, 유신님. 네, 말씀하시죠. 아까 방송 중에 섹스 하시던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비판하려고 하는 25이라고 했나요? 예. 대구의 25살이요? 예. 예. 아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렇게 그 여성 팬에게 접근하면 그건 섹스가 목적이다. 이게 뭐 잘못된 말인가요? 아,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정서상 그게 아닙니다. 아니, 섹스가 뭔데요? 아, 오늘 섹스하지 마시고 붕가붕가로 박아주시고요. 아, 붕가붕가가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 이게 좀 더 우리 정서에 맞습니다. 어디 정서에 맞나요? 본인이 어디 사람이에요? 섹스보다는 약간 붕가붕가가 좀 더 듣기가 좋죠? 아니, 섹스라는 말은 미국과 뭐 유럽이나 일본에서 대중적인 말입니다. 아까 코수신이었는데 닉네임 코붕가로 하겠습니다. 붕가라는 표현을 상당히 좋아하시나봐요. 네. 섹스보다 붕가붕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0323-323-5549번입니다 전화기 잘 놨고요. 오늘도 코붕이도 안오고 후뚜루시키도 기왕을 쳐보고 있는 것 같고 다 블랙을 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들 아쉬울 때만 기어오고 말이죠.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십장생각. 아니, 왜 전화를 해가지고 말이 없는 거야, 말갈조구이 같은 놈들이. 자, 김씨요? 네. 네,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듣겠습니다. 전화가 와서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자기소개요? 울산의 23. 울산의 23이요. 수학 가까이 되세요? 예. 네,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평생? 자, 알겠습니다. 아, 유신 씨 보신 지 얼마 됐어요? 다시 한번 말해 줄래요? 유신 씨 보신 지 얼마 됐어요? 10년. 10년이요? 예. 아, 그럼 저 13살 때부터 봤단 얘기죠? 예. 혹시 이불 초딩? 13살 때 당신 방송 본 지금 제가 네. 일배충이 됐습니다. 아, 내 방송을 봤는데 일배충이 됐어요? 예. 이 새끼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놈인데? 왜 어쩌다가 일배충이 되셨어요?
중고등학교 계속 당신 방송 보고. 네. 집에 처박혔으니까 일배충 됐습니다. 아, 유신 방송에 중독돼서 집구석에서 처 살다가 보니까 일배충이 돼버렸다. 예. 뭐 새로운 학설인데요. 아, 그래서 뭐 저한테 피해 보상이나 사과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네. 한마디 하러 전화했습니다. 그래, 잠깐만. 그거 하기 전에 아, 이거 거쳐 피해갈 수 없는 대결이 있죠. 너에게 일배충 대결을 제안한다. 예, 좋아요. 탕수육 게임 아시죠? 네, 탕수육 예. 게임 형식입니다. 일! 배 충!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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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충! 너는 일 배 충! 맞습니다. 일 자,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유신님 방송이 네 원래 예전에 전화 계획을 한다면 네. 보통 전화 한 30통? 그리고 많으면 50통, 100통 이렇게 전화가 걸리거든요. 아, 지금 한 달 만에요. 근데 제가 오늘은 지금 한 통만에 걸렸어요. 아,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를 매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전화를 해요. 근데 매주 안 하니까 아니죠. 예전에 유신쇼 전화 계획 한다면 네. 뭐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은둔형 외톨이, 네. 병신들, 공부 못하고 부모님한테 맨날 혼나고 네. 학원가 혼나고 학교 혼나고 예. 이런 애들이 다 전화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아, 닉네임. 근데 지금은 한 통화로도 전화 걸려요. 자, 닉네임 코베충으로 갑니다. 코베충 유신쇼를 보다가 유신님이 되었어요. 예. 그 저번에 어젠가? 네. 그 일배를 이렇게 옹호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아, 제가 일배를 옹호했다고요? 예, 일간 베스트에 좋은 글도 있다. 예. 뭐, 여행 글이라든가. 네. 이제 그런 글들이 있기 때문에 일간 베스트가 망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일배에. 그런 맥락으로 말하셨어요. 일배에서 좋은 글을, 그러니까 저기, 정보적인 글도 있다. 라고 얘기한 예. 것이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요. 아무튼, 좀 이렇게 쓰레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글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 뭐 아무튼 이런 맥락 속으로 말하셨습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좀 본인이 일배충인 건 사실이죠? 예, 네, 그런데 유신님이 이제 그냥 제가 네. 유신님이 이렇게 방송이 이제 보는 사람도 많이 없고 좀 이렇게 안타까워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슬픈 분위기로 만들어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아니 뭐 밖에서 방송 보통 전화 걸리려면 한 30통은 최소 했어야 되는데 예. 한 통만에 바로 걸렸어요. 아니 그럼 좋은 거죠. 이게 뭘 시사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전화가 안 됐어도 화냈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만약에 계속 통화 중이었다면 저는 아직도 유신쇼의 클래스는 살아 있구나. 그렇게 하고 제가 유신쇼 인기 있나 봐. 전화해도 안 받고 계속 통화 중 유신님 안심하라고 바로 잤을 거예요. 뭘 안심하고 근데 전화 걸렸어요. 한 통만에. 네. 이거는 그래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유신님이 이제 뭐 뉴스 커뮤니티에 이제 집중하신다고 하셨고 네. 방송은 이제 소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소홀히가 아닌 게 아니라 집중하기 좀 힘든 상황이다. 그렇죠. 아무튼 집중할 수 없거나 소홀히 하거나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이 아니죠. 그냥 놀면서 빈둥빈둥 되면서 소홀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뉴커가 아니, 그러니까 뭐 하나의 사이트가 유신님한테 집중하다 보면 아니, 사이트에 방송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이트에 투자도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사이트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오래가는 게 맞죠. 안 그래요? 자, 그럼 개인기 보여주세요. 큐! 높은 산 깊은 곳 정막한 일배충 넌 일배충 냄새나 눈 내린 절선을 내 남친 일배충 우리는 입에서 앞내나 손가락에서 앞내나 내 남친은 일배충 유신님. 예? 유신님 네. 뭐요? 유신님 예? 부르지 마요. 예전에는 네. 전화기가 한다면 정말 온갖 전화가 몰렸어요. 아니 옛날에서는 아프리카 TV에서 근데 아 자꾸 여기서 그걸 그 추억을 근데 지금은 네 제가 그냥 무심코 그냥 한 통화 했는데 바로 걸렸어요.
아니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 발도 차면 기울고 꽃도 피면 지는 것처럼 예. 이제 유신님도 이 방송을 좀 이제 놓으셔야 할 때가 됐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여쭙습니다. 아니 그냥 하면 되지 무슨 방송을 놓을 필요까지 있나요? 편안하게 하는 거죠. 예, 유신님이 이제 이 뉴스 운영하시는 이 사이트를 네. 약간 일간 베스트가 뭔가 애국 보수의 집단으로서 이 좌파와 종북 세력들을 처단하는 이런 애국 사이트라면 뉴스 커뮤니티는 약간 그에 대항하는 식으로 가야. 아니 저희는 지금 저 중도거든요. 애국 보수가 아니라 저기 저 변희재 씨 좀 찾아가세요. 아무튼 변희재 찾아서 봐 아무튼 일간 베스트라는 사이트는 굉장한 이 애국심이 가득한 사이트예요. 예, 그래서요. 아무튼 뭐 참 이 흘러가는 세월은 참을 수 없다고 참 너무 슬픕니다. 오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슬퍼서 그냥 전화했어요. 아, 슬퍼서 그냥 전화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언제 또 방송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 또 방송을 보게 되면 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뭘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진님. 예. 사랑합니다. 거절합니다. 자, 코배충이었습니다. 유신쇼를 보다가 일배충이 되었어요. 새로 낙설. 자, 김씨요. 김씨요. 네. 코봉이 데려왔어? 코봉이 지금 블랙.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요. 대구 사는 30살요. 대구 사는 30살이요? 네. 아, 예. 오늘 처음 전화하신 건가요? 아니요, 전화 두 번 정도 했어요. 오늘 두 번째요? 아니면 총 두 번째? 총 두 번. 아, 보통 아, 한 기억이 없는데?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유신쇼 본 지 얼마나 됐었어요? 한 세 달 정도 돼가는데요. 아, 세 달. 그럼 뭐 저기 네. 접하게 된 플랫폼은? 팟콘. 아, 팟콘TV에서 성인방송 보다가? 네. 아, 성인봉상 보다가 어떻게 끌리게 됐나요? 나비군 얼굴이 보이길래. 아, 예전에 보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 대륙에서 할 때. 아니면 저기 그 드라마 주인공을 많이 닮아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You are my 병신이. 거기에 저, 남자 주인공을 자꾸 닮았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친 소리죠. 알겠습니다. 자, 어떤 개인기 준비하셨어요? 근데 개인기 하려고 전화할 거 아니고요. 아, 개인기요. 개인기가 아니라 개인기를 네.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네. 자리끼도 아니고 개인기가 아니라 개인기. 그 대기 말고 예.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잖아요. 아,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유신님. 네. 클린 유신씨를 진행하잖아요. 예. 근데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정신 좀 제발 똑바로 좀 해주세요. 네, 누굴요? 대륙의 쓰레기 같은 새끼들 정신 좀 똑바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힘을 실어주셔야 쓰레기를 치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뭐 최근 들어가지고 관심 있게 좀 봤는데 예. 여자를 성 놀이개로 생각하고 네.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예. 거기다가 뭐 대한민국이라면 군대 문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 군대도 아깝대 다 전부 다. 예. 군대도 아깝어. 그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유신입이 좀 더 파가지고 이제 언론사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제보를 여러 곳에 좀 메이저급에다가 투신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지깁시다.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아, 할 말은 졸라게 많은데. 아, 할 말은 졸라게 많아요? 예. 네. 아, 뭐 시간 많으니까 일단 또 전화 주세요. 정리.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032 323에 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닉네임
코 길게 됐습니다. 코 길게. 자, 032-323-5549 번 전화 개그입니다. 쓴바퀴 같은. 자, 032-323-5549 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커가 지금 방문자 수가 어제 밤부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상하게 됐나. 뭐가 또 저 이상해졌나. 자, 032-323-5549 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핸드폰으로 전화 연결되는 분들 끊으세요. 자, 김씨요. 아, 오늘 방송을 좀 일찍, 저, 그, 전화 계획을 좀 일찍 종료해야 되겠네요. 어때요? 아, 김씨 오빠밖에 없어서. 아, 쓰레기네. 오늘 최악의. 아, 전화가 왜 또 이렇게 계속, 아유.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따라 또 땀도 나고 이렇게 힘든지. 자, MVP에게는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드립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오늘 갑자기 급 시작을 해봤는데 역시나 이 전화 개그를 할 그 상황이 말이죠. 자, 010-5794-032로 전화 주세요. 032로 032-323-554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전화 주셔도 될 것 같고, 오랜만에 전화 개그라서 편안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032-323-5549번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전화 오고. 네, 김씨요. 아우, 김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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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좀 보소. 이제 부르다 보니까 사라져버렸네. 네.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와,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을 끌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작전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워하는 일배충 알겠습니다. 자, 알았습니까? 대륙의 인기 비제들 군대 가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에? 맞습니다. 맞고요. 군대 가세요.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군대 가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자기소개요. 네, 수원에 28이요. 수원에 28이요. 예. 자, 잠깐만요. 일배충 같은데요? 아, 아닙니다. 아, 정말 일배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배충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요,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거북선을 만든 사람이요? 이순신. 일배충이고요. 네. 자, 일배. 아니, 잠깐만요. 아베 하면 생각나는 것은? 1번. 일배충이고요. 엄마가? 자, 일배, 오유, DC 하나를 고르시오. 일배. 일배충이고요. 네.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이마가 좋아요. 일배 변태고요. 알겠습니다. 아, 일배충으로 확인이 됐네요. 자, 네. 어떤 개인기 준비하셨나요? 개인기는 아니고 유진님한테 한 말씀 드리려고 전화했는데. 뭔 놈에 이렇게 한 말씀 드릴 놈들이 많어. 무슨 저 동네 반상회도 아니고 그냥 얘기해 보세요. 아니, 오늘 뭐 전화 개그도 별로 안 오고. 전화도 별로 안 하는데. 그나마 오늘 선방하는 거예요, 그나마. 코양. 제가 전화 드리니까 또 이제 방송 편성이 또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한 말씀만 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아, 제가 유신 쪽을 본 지 한 이제 한 1년 조금 넘는데. 네. 그 다시 보기 플레이로 좀 많이 봤어요. 예. 근데 뭐 유신 독설이나 유신 깍이나 전화 개그 할 때. 예. 코등이님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코등이님이랑 이제 화해하시죠. 코등이님 없는 코등이님 없는 이 신수는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 코등이도 그 과거에 왔을 때 맨날 까였던 인물이거든요. 아니도 아니 근데 유신님 맨날 이기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이긴 뭐 개뿔을 이겨요. 많이 이겼던 것 같은데 유신이 아, 그 코등이 진짜 하야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유신님이 코등이 그 쫓아내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마지막 코등이가 활약할 때 당시의 모습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견을 좀 닉네임 코등이 변호인 알겠습니다. 코등이랑 화해 안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견을 적 코등이 돌아와.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꺼져. 뭐 이런 삽살개 같은 놈이. 자, 032-323-5549번입니다.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21살 미국이요. 미국 아니잖아요? 코쟁이? 미국 맞는데요? 코쟁이 맞아요? 아닌데요, 뭔 소리세요? 사람이 아닌데 목소리가 코쟁인데요?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개인기 할까요? 에? 개인기 할까요? 예, 코쟁이 개인기요. 그분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개인기 하세요. 아, 저 노래 할게요. 노래요? 네. 큐? 할까요? 네. 고우슛 해주세요. 네? 고우슛 해달라고요. 슛! 연기 백수! 아, 오! 맞아! 너희 엄마가! 코쟁이 자꾸 아니라고 말이죠. 강북 코쟁 뿅뿅뿅뿅 병병신 뿅뿅뿅뿅뿅병신 강북 코쟁 전화를 했었나요? 자, 032-323-5549번이고요. 그 농객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스카이프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뉴커 검색해서 스카이프로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032-323-5549번 03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내 결혼 걱정하지 마시고요. 방송이나 쳐보삼. 뭔 유신 결혼하네 안 하네. 어? 아니 무슨 뭐 우결에서 나오셨어요? 아니 뭐 우결에서 나오신 것도 아니고. 자, 03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농객들도 다 파업했어요. 이 미친 또라이. 그 하차는 코돔에도 안 옵니다. 평상시에선 기어들어 놈들이. 김씨요? 김씨요? 3시 때까지 안 오면 블랙? 김씨요? 야동 쳐보러 가네, 이 새끼. 네. 유신님. 탈락? 네, 여보세요? 아, 유신님. 네. 조금 전에 통화했었던 코길개입니다. 가 코길게요. 네, 술 예. 가까이 드시고요. 예. 예, 말씀하세요. 닉네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전화했어요. 아, 코길게가 왜요? 그, 좀, 뭐가, 팩트가 조금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 아. 코길게가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코, 지루. 코 달배 이런 것 같으세요. 코 달배. 코 지루? 코 달배. 코 달배가 무슨 뜻인가요? 달간 베스트. 예? 달가 베스트. 상병신이네요. 아, 코, 아, 코 길게 병신 어떻습니까? 아, 이거 마음대로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걸 뭐, 아니요, 뭐, 다른 것도 할 말 있어서 전화했어요. 아, 말씀하세요. 근데 일가 베스트 있잖아요. 예. 거기서, 그, 저도 최근에 하도 일가 베스트 했었길래 한번 네. 들어가 봤는데, 유익한 정보도 되게 많은데요. 특정 어떤 것에 대해서 되게 심하게 비하를 시키더라고요. 네. 특히 뭐 노무현 같은 경우. 그렇죠? 네,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왜 그럴까요, 그때? 알아오세요. 알겠습니다. 아, 전화 개그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전화 개그라니까. 미치겠네, 그냥. 알아오세요, 제 대신. 네,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발 좀 알아오세요. 네, 여보세요? 아유, 나 못살겠네. 일배충들 왜, 좀 심심하냐, 일배충들? 아유, 또 여기로까지 왔네. 큰일 났네. 자, 032-323-5549번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죽겠네, 그냥.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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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자기소개예요? 부천에, 여자요. 부천에 여자요? 20대, 30대?
말 못해요. 아, 말 못해요. 부천의 아줌마. 예, 알겠어. 뭘 처음 전화하신 건가요? 네. 유신 씨는 어떻게 보게 되셨어요? 아, 여기 예전에 뭐 3, 40대 그 전화 뭐 그 이슈가 됐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때문에 보게 됐어요. 저기 30대 그 저기 뭐야 논쟁이요? 예. 네. 예, 그리고 좋은 건 전화.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군요. 그래서 그때 꽤 오래된 건데 그러면? 네?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수화기 좀 가까이 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개인기 준비하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진짜 정말 저기 팝콘에 제가 이렇게 예. 이거 저기 팝콘에서 이거 팝콘을 이렇게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팝콘을 이렇게 만들 저기 하려고 하는데 예. 보내려고 하는데 예, 아 팝콘을 쏠려고 하시는데 예. 예. 안 돼요, 이게. 아, 팝콘을 그 충전을 하셔야죠. 아니, 근데 예. 인증해서 자꾸 실패가 나와요. 아, 근데 그 팝콘 TV에서 안 되는 거는 팝콘 TV 쪽에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몇 번을 해봤는데 예. 그리고 나서도 계속 아프리카 TV를 해봤는데도 아프리카는 되는데 네. 왜 이건 안 되는지 뭐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글쎄요, 뭐 휴대폰에 그 그러니까 휴대폰이 뭘로 충전을 해보셨는데요? 뭘로 충전을 한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팝콘을 충전하려면 휴대폰, 신용카드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저는 저기 핸드폰으로요. 그럼 거기 그 금액이 그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이 다 소진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그래서 일부러 아프리카를 충전을 해봤다고요. 아, 된다. 되나 안 되나. 그래갖고 두 번이나 해봤는데 역시나 아프리카는 되는데 예. 이건 계속 안 되고 오늘도 지금 제가 충전을 해봤는데 예. 안 되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뭐 해결할 수 있는 전 진짜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은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예. 안 되니까 지금 그리고 처음 거기 가셨을 때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을 모르니까. 아니, 그 유심만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고객센터가 있어요. 전화를 네. 받는 고객센터가 있을 텐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제 요청이 실패하였습니다. 3000점점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랬는데 예.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아니, 전화 지금 받을걸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저기 뭐 비슷하네요? 예, 통장으로 넣어가지고 그 충전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 지금 예. 전화해서 받아요. 예. 그런 건 너무 귀찮고 사실 아, 저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낫지. 저는 어떻게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아니,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해서 한번 전화 한번 해봤어요. 아, 그럼 저는 방법이 저도 없죠. 그러니까 팝콘에서 근데 왜 안 되는지 이 뭐 진짜 정말 왜 안 되는지 알겠습니다. 다른 분이 한번 쏴보시죠. 아, 일단은 뭐 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없고, 그니까 네. 그, 저기, 운영체제가 뭐예요? 지금, 아, 저기, 그 익스플로러가, 운영체제랑. 운영체제가 뭐냐니? 아, 컴퓨터, 그 윈도우 7이나 뭐 이런 거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본인이. 아, 그,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니까, 로그인하고 사실은 그 결제창 해가지고. 아니, 컴퓨터는. 컴퓨터는 지금 두 번 바꿨거든요. 옛날에는 세븐이었고 지금은 지금 이렇게 넌 이거 뭐 만든 컴퓨터거든요. 예예. 예. 그러니까 두 번 다 안 됐어요. 아, 그 왜 유심만 안 될까요? 유심 하는 플랫폼. 그래서 그때도 제가 거기 채팅창에다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왜 저만 안 될까요? 그러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왜 다른 데는 아프리카도 되고 다 되는데. 팝콘 TV만 안 되는지는 저도 그래서 아프리카만 몇 번씩 계속 충전을 했다니까요 제가. 아, 뭐 저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 메일이나 이렇게 한번 줘보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방송에서 네. 하긴 좀 그렇고 제가 뭐 상황을 모르니까 예, 하여튼 뭐 마음이라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네, 궁금한 점이나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아니요, 유신님 열심히 잘 하시고요. 예. 목소리 듣는 걸로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저만 안 되나? 자, 일단 1부 마치고요. 김시호 이 개쓰레기 이거 평상시에는 한 번만 들어오다가 딱 도망가는 거 보세요. 아, 쓰레기구만요, 김시호. 안 되는 김시호 쓰레기. 자, 아, 다시 뭐 초대해달라는 건 아니겠죠. 자, 아, 그러면은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50분 지났거든요. 아, 전화개그는 1부, 2부 50분입니다. 100분 방송이고, 아, 뭐, 유신독설이나 뉴스가기는 60분, 60분, 120분 방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스타다TV 유신쇼 전화개그는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타다TV 유신쇼 팟콘TV에서 본다. 스타다TV 유신쇼를 후원하는 습관, 뉴커 후원 쇼핑, 부천의 명물 수족관 수중공원, 부천의 숨은 맛집 브릭치킨, 웹게임은 게임엔젤,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 질러 질러 등이 함께합니다. 모두가 힘을